오늘 신곡 발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NCT 127또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NCT라는 그룹의 또 대표적인 또 유닛이지 않습니까? NCT 127, Two Baddies, Two Baddies, One Punch, 뭐 에이요 이런 노래들 통해가지고 또 제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 정규 5집입니다. 정규 5집의 타이틀곡 Fact Check, 불가사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강렬한 메인 씬스 루프에 앞으로 리듬이 더해진 댄스곡으로, 앞으로 리듬이 뭐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타격감이 강한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퍼커션, 드럼 사운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요. 되게 어려운 리듬이긴 한데 좀 강한 노래일 것 같네요. 아프로디듬이 보통 쓰인다 하면은 되게 강한 리듬입니다. 그리고 보통 강한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보이크러쉬함이 굉장히 부각되는 노래일 것 같고, 그리고 안 그래도 작곡가진 제가 한번 크레딧을 보니까 오메가님이라든지 뭐 영첸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보면은 좀센 음악들을 잘 쓰신 분들이에요. 영첸스님은 르세라핌의 언포기븐을 또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나왔던 그 르세라핌의 정규 앨범이었죠. 그 타이틀곡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님이라든지 뭐 조던레이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에스파 블랙맘바, 보아의 Forgive Me 이런 노래들을 작곡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랙맘바나 보아 선배님의 Forgive Me 미니 3집 타이틀곡이었죠. 작년 12월쯤에 나왔던 그 노래들 다 들어보시면 되게 자신감 강하고 굉장히 강한 에고를 가진 노래들이에요. 굉장히 강한 노래들이고,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SM의 자기 에고가 굉장히 센 그런 노래이지 않을까. 뭐 주석에도 그 내용이 뒤에 맨 마지막 줄에 있네요. 자신감 넘치는 에티튜드 좋습니다. 마저 읽어보고 바로 뮤직비디오 볼게요. 가사에는 그 자체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 불가사의 빛대요. 우리를 팩트 체크해봐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는 잘나간다는 NCT 127만의 자신감 넘치는 에티튜드를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그런 느낌의 곡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뮤직비디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conic move, my motion, back in with a strong ego. 깎아내려보던 저 의심 그저 보고 fact check. How you do that? 아마 그건 DNA. 내 배는 self fact check. Check that, check that, check the facts, go check that. Check that. Go waste the world and check that. Check that, check that. 한 번 저질러 get back. 살아 숨쉬게 영원히. The world question, Christian, 어떻게 봐도. Check it, check for me. 야,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나온 신곡들 다 좋은데요. 아, 일단 NCT 127의 팩트 체크도 너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NCT 127의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 페리스 뭐 AO도 되게 좋게 들었었는데, 저는 확실히 근데 훨씬 더 이런 스타일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앞선 두 노래 같은 경우는 힙합 쪽에 조금 많이 치중이 됐던 노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노래는 완전히 그냥 일렉트로닉 댄스곡. 그래서 원래 SM이 진짜 잘하는 거, SM이 진짜 잘하는 걸 그냥 또 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SM 잘하는 게 뭔데, 일렉트로닉 뭔가 EDM적인 색깔이 좀 있어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힙합적인 색깔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원래 NCT라는 그룹의 곡들이 보면은 굉장히 힙합 감성이 많은 그룹이에요. 이 그룹들이 127뿐만 아니고 뭐 드림도 그렇고, 올해 나왔던 예를 들어서 NCT 127의 뭐 ISTJ 아니면 NCT 또 그 U가 냈었던 백이진스 이런 노래들도 힙합 감성이 되게 짙게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 두 개 노래들보다는 힙합적인 감성 조금 옅게 하면서 뭔가 EDM적인 거. EDM적인 게 뭔데, 메뚜기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거예요. 그 박명수님, 그 G팍님께서 그 무한도전 어떤가요 나에서 했었던 그 나오잖아요. 빠빠빠빠 빠빠빠빠 계속 나오잖아요 이 노래도 뒤에. 그게 원래 EDM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 음악적인 악기 질감이기도 하고, 비트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빠빠빠빠 쪼쪼 빠빠빠빠 쪼쪼 할 수 있잖아요. 맞아, 이게 쪼쪼 댄스. 그거는 뭐 유로 뭐 8비트 뭐 그거 아니, 아니 뭐 어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명수님 하는 거 자체가 원래 EDM인데, 그러니까 비유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박명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드린 거고, 그냥 확실히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노래가 되게 재밌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있어요. SM이 잘하는 거 맞는데요, 근데 그 아티스트 분들의 에고가 강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SM 아티스트 분들이. 근데 그러면서 너무 막 복잡하거나 옛날 진짜 한창 때 SM처럼 너무 막 시끄러운 음악,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SM에서 악기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느꼈을 때는 아 되게 노래가 시끌벅적해, 노래가 어려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SM 좋아하는 사람들. 나도 SM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들었어요. 부러워하는 대중분들한테. 근데 이번 팩트체크라든지 아니면은 그 NCT U의 백이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보컬이 좀 부각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컬이 오히려 악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SM 엔터테인먼트의 음향 작업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악기하고 보컬의 밸런스가 딱 5대5가 너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5대5가 아니고 한 거의 한 7대3? 6대4 정도로 보컬이 더 높아요. 그러면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장르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SM이 보통 이런 노래를 하면은 메탈 기타 진짜 많이 넣거든요. 근데 메탈 기타가 제가 일단 들었을 때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들어가 있더라도 진짜 그러니까 되게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사운드도 없고, 그러니까 락적인 사운드를 최대한 많이 배제를 해놨어요. 이번 곡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힙한, 어떻게 보면 EDM이긴 하지만 힙합도 있으면서 거기다 락까지 들어간다 생각해요. 그럼 진짜 어지럽고 시끄러운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자제를 해놨기 때문에 락의 요소를 좀 배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불가사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스무스하게 힙합이나 우리가 EDM 같은 음악을 들을 때, 제가 평소에 뭐 뮤직비디오 보면서 되게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좀 듣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듣기 좋은 음악들이에요. 그 음악들이 맞잖아요. 락을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듣지는 않잖아요. 힙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EDM, 일렉트로닉 이런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비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듣죠. 확실히 그렇게 좀 몸을 맡겨서 듣기에 굉장히 좋은 노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NCT 분들의 실력이 너무 잘 드러났어요. 그래서 너무 또 좋아요. 그러니까 NCT 굉장히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컬, 춤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보컬 되게 잘해요. 이 사람들 그 완전체로 정규앨범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얼마 전에 냈잖아요. 골든에이지. 그 노래를 통해서 확실히 진짜 잘 느낄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도 일단 멤버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멤버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NCT 안에서도 뭐 태용, 뭐 진짜 잘생기신 분, 저분도 노래 잘해요. 그러니까 저 도영님 맞나요? 재정님이신가? 어쨌든 그 도재정 멤버분들도 이제 들어가 계시고, 마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실력적으로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NCT도 보면은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멤버 엄청 많아가지고 여기서 노래 메인보컬이 누구지 막 이런 거를 저도 아직은 바로바로 이렇게 찝을 수는 없지만은 거의 좀 실력이 좀 평준화가 돼 있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믿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멤버 한 분 한 분의 파트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의 음색도 너무 잘 드러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는 스킬도 진짜 잘 좀 사용이 된 것 같아가지고, 뭐 중간에 그분 제가 성함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되게 미소년 같은 보이스를 가진데 노래 진짜 잘하시는 분, 그 프리코스에 나오잖아요. 그분도 제가 저번에 언급드렸을 때, 그분이 마크인가? 마크는 아닌데, 마크는 근데 랩을 하시는 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 와 진짜 목소리 진짜 죽이지 않습니까? 음색 그런 거 완전히 진짜 돋보이게 딱 드러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NCT 그 옛날에 그 영웅도 127 노래 맞죠? 영웅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이제 그 서사를 좀 이었나요? 혹시 이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전 앨범들, NCT 127의 전 앨범들의 좀 서사와 흐름 이런 걸 좀 이은 노래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는 과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게 SM이 잘하는 거다? 제가 썸네일에도 오늘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은데, SM이 잘하는 거? SM이 잘해왔던 거? 또 보여줬다고? 그럼 뭔가 시끌벅적한 음악이지 않을까? 그런 편견을 좀 깨준 노래였습니다. 되게 적절했어요. 전혀 과하지가 않았던 그런 노래여가지고 너무 좋았고, 춤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NCT 127을 군무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페리스에서도 보면은 그 투페리스 원포 그 하이라이트 부분 보면 군무가 진짜 돋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 노래 팩트체크, 우리가 잘 나가고 두려울 게 없고 자신감 넘치는 저 애티튜드가 춤으로 진짜 표현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무 하나하나도 되게 자신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일단 춤 자체를 워낙 잘 추시는 분인데 자신감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너무 잘 띄다 보니까 보면서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NCT가 NCT 127이 그냥 잘하는 거 이렇게 딱 한 느낌, 자기들이 잘하는 거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획사적인 거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이 그룹 그냥 NCT 127이 잘하는 거, 뭐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것도 너무 잘 뽐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 노래를 통해서 일단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NCT 노래들 중에서 자기들의 실력을, 자기들의 실력이나 이런 거를 좀 유감없이 잘 뽐냈던 노래? 저는 대표적인 노래로 팩트체크 이걸 꼽을 것 같아요. 드림은 ISTJ를 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 좀 나온 NCT 노래들이 되게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 또 뭐 SM 충새끼 막 이러면 숨적새끼 막 SM이 좀 뭐 그렇게 뭐 아니꼽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쩌라고요. 근데 이게 팩트이지 않을까요? 팩트체크 한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SM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기획사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더 가감없이 오히려 말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앞으로 리듬 확실히 여러분 느껴지시죠? 노래 시작하자마자 퍼커션 사운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도드라지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타악기 사운드 퍼커션이라든지 아니면 드럼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는 리듬 자체도 되게 어렵죠. 우리가 뭔가 좀 정박에 딱딱 끊는 느낌의 리듬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따라가기는 리듬 자체는 좀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게 앞으로 리듬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노래들이 확실히 이런 자신감 에고가 센 노래라든지 되게 강한 노래들을 확실히 표현하기엔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실히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노래는 확실히 본인들 그리고 회사하고 가수가 다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음악을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게 하지 않았나. 그게 그리고 노래 가사에도 드러나고 노래 제목에도 드러나고 이렇게 우리한테 아예 그 주제 하나로 자신감 우리 오빠 이거 잘해 라는 거를 그냥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본인들의 퍼포먼스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나. 이번 NCT 127의 정규 5집 되게 자신감 넘치는 앨범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팩트체크 타이틀곡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노래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NCT는 유닛도 굉장히 많은 그룹이고 되게 1년 내내 바쁘게 활동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찾아뵙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